저희가 협찬 받은 제품이라 그래서 제가 좋은 말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와, 이거 뭐야? 진짜 좋다. 좋다. 부드럽고. 밖에 응. 얼른 나가서 한번 착용하고 다니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 부부 김패밀리의 더니 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건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너무 감사드리게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시고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 협찬 제의를 이렇게 이메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 그 협찬까지 받을 역량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정중하게 다 거절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국의 코스모 프로브라고 하는 고급 캐시미어 원단을 이용해서 머플러를 만드는 업체에서 너무 감사드리게도 다가오는 이 추운 겨울 저희 김패밀리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그 머플러를 지원해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저희도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연말 연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소중한 분들, 주변에 가까운 가족, 연인분들에게 드릴 만한 선물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년 그 선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또 따뜻한 선물을 해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제품의 리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협찬 받은 제품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 저를 또 도와줄 한 명의 모델 섭외했습니다. 헝가리 최고의 미녀 모델이고요. 이름은 오르시라고 합니다. 오르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품의 리뷰를 도와줄 멋진 헝가리 미모의 모델분까지 이제 모셨으니까 저희가 협찬받은 제품이라 그래서 제가 좋은 말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are you ready for the review? Please be honest, okay? Honestly. 네, 알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도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열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앞에 들고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인데, 일단은 여기 이렇게 코스모 프로브라고 해서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 있고, 뒤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 심벌이 딱 이렇게 있는 고급 상자에 이렇게 왔어요. 아주 선물용 선물 드리기 딱 좋게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How do you think about package? 패키지? 엘레간스. 엘레간스. 제가 봐도 매연. 이 포장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그 포장이 아니라 쇼핑백부터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lease open it.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와. 오! 왜? 프리미엄 라인. 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약간 편지 봉투처럼 되어 있고, 왜 우리 중세시대 배경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중요한 편지, 서신 같은 거 보내고 할때 실행 왁스로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실행 왁스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Looks like a book. 그러면 실링 왁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open it? Yes, sure. 오. 오. 그건 뭐지? 책이에요? 책 아니에요. 와우. Yeah, I told you. Elegance. 이렇게 겉에 또 포장 용기를 제거하면 또 안에도 이렇게 리본 처리되어 있는 또 상자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 업체에서 굉장히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물용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Look like a letter. Yes,
편지 같이 생겼어. I got a letter. 와우. 오! 호호! 아빠! 어? 이 색깔. This is my favorite color. 이 머플러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오씨가 It's my style, this color. 핑크색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침 또 핑크 컬러의 머플러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Handmade. Made in India. 우와, 이거 뭐야? Oh, they're long. 되게 길다. 말이야, 이게 뜻이. 우와. 됐어. 이거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와, 이게 저희 둘이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길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와, 진짜 좋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상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100% 파시미르 핸드메이드 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 제품을 알기 전까지는 솔직히 캐시미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 측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슈미르라고 하는 인도의 지방을 영어식으로 발음을 할 때 캐시미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지방 해발고지 2000에서 5000m 사이 정도 되는 그쪽 지방에서 나는 양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양모를 채집해 가지고 만든 굉장히 좀 희귀하고 고급스러운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지만 보온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어때요? 예뻐요. 그래서 이게 겨울에 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또 모델이 해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제가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Give me, I will try. 주세요. 그래서 일단 제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재질이고 또 원단이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휴대성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극세사까지는 아닌데 왜 우리가 스웨터 같은 거 입으면 좀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좀 부드러운데 극세사보다는 살짝 덜한? 그런데 전혀 뭐 따끔거리거나 그런 느낌 없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인 것 같고요. Tell me, how do you feel this? Honestly, it's very, how to say, soft? 부드럽죠, 소프트. 부드럽죠? 부드러워. And size is very good because we can do many way of tie.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서 목에 두를 때 좀 다양한 연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둘러보면은 오, 이거 두껍네. 어떠신가요? Not good. Because it's my color. 그렇죠. 이 색깔이 핑크색이라 그렇죠. 원래 잘 어울리는데 제가 다른 색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르실 거고 저는 클래식 라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색상은 저는 베이지 색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I want to do. 이거 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This is the best part. 이거 한번. 이야. 굉장히 좀 중요한 편지를 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I like this. Yeah. It's my color. 오. 클래식 라인도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스카프 할 때마다 하는 방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한쪽은 짧게 한쪽은 길게 잡으시고요. 목에 한 바퀴 둘러줍니다. Wait. I will do it. 왼쪽과 오른쪽 길이가 맞춰질 정도로 목에 둘러주시고 다만 이 가운데는 이렇게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거를 한번 꼬아줄 겁니다. 이렇게 팔자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머플러 끝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머플러 끝부분은 그 구멍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점잖게 또 멋지게 스카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라 반팔티를 입고 있어서 그런데 외투 같은 거 하나 거치면은 훨씬 더 멋진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다. 부드럽고. 네, 괜찮아요. 많이 춥거나 그럴 때는 이게 길이가 넉넉하니까 이렇게. 근데 굉장히 좀 따뜻하고요. 밖에 얼른 나가서 한번 착용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저의 그 평을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좀 선물하기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딱 받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아, 선물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도 지금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고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 딱 받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해보니까 굉장히 대만족이에요. 저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남 내외까지 제가 이번 겨울에 아주 따뜻한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굉장히 좀 좋은 정보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연말 연시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코스모 프로브에서 지금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클래식 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고요. 단품으로 구매하실 때는 프리미엄 라인하고 클래식 라인하고 지금 30% 가까이 세일을 12월 23일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연말 연시 소중한 분들께 드릴 선물을 찾는다고 하신다면 요거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김패밀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 협찬해주신 코스모 프로브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주의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하나, 둘, 셋. 빠빠. 오이고.